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동남권 경제는 한일 갈등이 커질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이번에도 김해 공항과 지역 저비용 항공사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가 처음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고점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김해 국제선 이용객은 연평균 13%가량씩 늘어왔습니다. 반면 올해는 3.2% 증가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무안 청주공항은 150% 이상씩, 제주 대구공항도 50% 가까이 증가한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물리적 한계로 더 이상 노선 증설이 힘든 지경에 이르르면서 다른 지역 공항으로 승객을 뺏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촉발된 한일 갈등에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김해 국제선 이용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일본 노선을 이용합니다. 한일 관계 경색은 공항 전체 이용객 감소로 이어집니다. 내년부터 피네오 쪽에서 헬싱키도 가기 때문에 노선의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충격들을 조금은 축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비용 항공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노선의 매출 비중이 20~30%에 달하는 데다 이익률은 더큰 알짜 노선입니다. 이미 과당 경쟁으로 2분기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줄이고 대체 노선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 투입되어 있던 기재들을 인천 쪽 진출을 앞두고 있으니까 인천 쪽 인천공항으로 증편을 하거나 운항하는 방법으로. 그간 김해공항과 저비용 항공사 성장에 효자 노릇을 해온 일본 노선이 이젠 부메랑이 될 판입니다. KN은 김관영입니다.